보니까 더 수염이 엄청 진해 보여. 자, 이제 이 솜털이 없어지는 역사적인 날이야. 믿는다. 믿어 그냥. 겉에서부터. 아, 너무 안 되죠. 너무 안 돼. 돼야지, 돼야, 밀착이 돼야지. 밀착이 되게 돼야 돼. 가까이 줘야 돼요. 가까이 줘. 없어지고 있어? 와, 신기해. 깎여서 와, 신기하다. 위아래 옆으로, 위아래도 우와, 하고, 옆으로도 하고. 재미 구경 왔어. 되게 부드럽잖아. 그래서 민미가 감사하러 온 것 같다. 어, 엄청 꼼꼼하게 잘하는데, 시키니까? 이렇게 잘할 거를. 안 꺾여. 하얗게 하는 거는 날면도만큼은 안 돼. 뭘 이상해? 아, 그러니까 거기는. 아, 남은 부분이 남은 있어? 남은 부분은 이제 더 깎으면 돼. 아, 오더. 저기 위에, 여기. 여기 나왔다, 여기. 딱 보인다. 위로, 위로. 야, 진짜. 이제. 이제 14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아, 이쁘다, 너무 예쁘다. 진작에 할 걸 그랬어. 안녕하세요. 정말 어색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색하지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 깜짝 발표를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저희 인스타 팔로우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뭔가 큰일을 저질렀다는 거를 예고해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10년 동안 집에서만 일을 하고 너무나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제가 어찌 보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볼 때는 되게 갑작스럽게 왜 그렇게 여기저기 막 방도 옮겨대고 뭐 거실로까지 나와서 자리 잡나 싶더니 얘 이제 또 밖에까지 나간다고 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건 결과적으로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을 전환하게 된 계기가 그때 영상 댓글에 사무실을 안 구하신 이유가 있나요? 뭐 이렇게 글을 달아주셨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 부분이 큰 부분으로 답변을 해드렸었어요. 그렇게 답장을 해드리고 그냥 똑같이 매일 이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마디 남긴 그게 계속 제 머리에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 집에서 일할까? 남들한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사무실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걸 왜 나는 당연하게 집에서만 일해야 되지? 그래서 한번 가능성을 열어놔보자. 그래, 나도 뭐 사무실에 가서 일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그냥 가볍게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리에 있던 와중에 중학교가 평소에 몇 시쯤 끝나는지를 봤는데 4시? 몇 분? 뭐 보통 이러는데 당연하게 저는 저녁 시간 전에 학원을 갔다 오는 게 당연한 생활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집에서 일을 했던 건데 얘네들이 이제 6시 이후로 학원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나면 보통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뭐 8시가 넘어서 집에 오게 되고 그럼 뭐지? 중간에 학교 끝나고 뭐 좋아하는 복싱 갔다 오고 뭐 수학 갔다 오고 뭐 하면 결국 아침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8시가 되는 날이 많겠는 거예요, 대부분. 그럼 제가 굳이 아이 때문에 집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당근.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막 꼭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된다, 그래야 좋은 엄마다, 뭐 이걸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구나. 그리고 살아보니까 엄마가 옆에서 진짜 막 항상 있어주면서 사랑을 줘야 될 시기는 저학년, 제 생각에 저학년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엄마가 이제 약간 아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 되고 엄마도 살고 아이도 살기 위해서는 저처럼 이러지 말아야 되겠더라고. 이렇게 저보다 이제 키가 170이 되고 발도 280이 되고 막 이런 아이를 저는 계속 그냥 솔직히 좀 애기 같거든요. 전 제 눈에는 완전 애기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더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다 물어보고 뭔가 계속 살펴줘야 될 것 같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이는 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저에게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된 거예요. 사무실을 구하지 않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료 부분도 있었어요. 그냥 어렴풋이 생각할 때 임대료는 무조건 비쌀 거야. 제 기준에서 무조건 비쌀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고 저는 그렇게 임대료를 감당하면서까지 일을 하는 건 부담스러웠고 제 일 자체가 지금 굿즈를 시작하기 전에는 성수기인 신학기 때만 정말 바짝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외에는 그냥 손가락 빨고 뭐 그렇게 지내야 되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굳이 사무실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이제 그 기간을 10년을 구하다 보니 제가 굿즈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그 작은 알파룸에서 야심차게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좁아지니까 안방으로 그걸 옮겼고 안방에서 그것도 안 돼서 이제 거실까지 진출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달을 살아보니까 30평 넘는 집에 제가 너무 점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제가 워커홀릭인 부분이 약간 있어서
솔직히 잠자는 시간 빼고 종일 일만 할 수 있는 성격이에요. 일을 남겨놓지를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이 집에서 일을 할 때 가장 큰 단점은 자는 시간 외에 오롯이 다 일만 하고 살 수 있는 거. 그게 제 몸을 점점 골게 만들었어요. 사실 저는 아이 낳기 전까지만 해도 뭐 그은한 알러지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건강하고 몸무게도 늘 52kg대를 계속 유지해왔어요. 제가 키가 지금 166 정도 되는데 계속 52kg 그 사이를 유지하면서 나름 그냥 만족할 만한 몸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냈는데 물론 뭐 나이가 먹은 것도 있고 아이를 낳은 것도 있고 하지만 제가 집에서 2013년에 쇼핑몰을 시작한 이후로 움직임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기초대사량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항상 희마리가 약간 없는 것 같고 단체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그 들어온 기쁨에 막 그 기운으로 힘을 내서 일하는 거지 제 몸 자체가 막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 몸을 어떻게 바꿀까. 근데 이제 쉽게 말씀하신 분들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라 너무 쉽게 그런 말 진짜 100번 1000번 더 들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억지로 운동을 하러 나가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방법을 써봤는데 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40 넘어서 깨달았어요. 저는 동기가 없으면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물론 뭐 그 동기가 건강해지기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저는 안 움직이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출근을 해야 돼. 어딘가로 집 밖을 출근을 해야 돼. 그러면 저는 지금 뭐 8시에도 막 힘들게 일어나고 이러던 거를 전 반 6시 때에 일어나서 예쁘게 화장하고 옷도 입고 피곤하지만 그걸 다 즐겁게 여기면서 운동이자 출근이다 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30분씩 걸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아, 왕복하면 1시간. 제가 알아본 사무실이 저희 집에서 딱 걸어서 30분 거리예요. 제가 사는 곳에서 30분 거리 쪽이 지식산업센터들, 뭐 회사들이 다 모여있는 지구예요. 굉장히 사무실이 제가 원하는 조건에 아주 저렴하고 상태 너무 좋고 뭐 이런 곳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뭐 부동산 앱으로 좀 찾아보고 하다가 가격이 말이 안 되는데 뭐 이런 가격대들이 다 있어 하고 놀라서 그냥 가보자. 화면으로 봤을 때만 좋아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가서 보자. 그래서 이제 걸어서 룰루랄라 걸어가지고 이제 갔죠. 실제로 봤을 때 상태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 정도 가격대에 일반 그냥 조그만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사무실인데 뭐 전에 계시던 임차인분께서 자비 드려가지고 싱크대도 다 설치해 놓으셨고 블라인드도 다 설치해 놓고 그대로 두고 가신다고 하시고 너무 그냥 깨끗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냉난방 시설 뭐 당연히 다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태여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무실이었어요. 제가 계약한 사무실 바로 문 열면 앞이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래 이건 나의 운명이다. 나는 이제 뭐 대기업 수주도 받고 뭐 1000개 2000개 뭐 이런 거 받으면 작업해서 바로 화물 엘리베이터로 쭉쭉쭉쭉 내보내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여긴 나랑 운명인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숫자로 다 이루어진 호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덜컥 가계약을 하고 왔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걸 나는 왜 10년이 걸렸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너무 좀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뭐 근데 그럴만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전혀 무리를 하거나 오바를 하거나 뭐 즉흥적으로 너무 뭐 서두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제때 제 갈 길을 찾아서 잘 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신기한 느낌을 저는 작년부터 받고 있거든요. 저 자신에 대해서 되게 소심하고 어찌 보면 조심성이 너무 많아서 큰 일을 벌이지를 못하고 약간 뭐 안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주의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큰 일을 못 벌리고 살았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굿즈를 시작한 게 나름의 큰 일이었어요. 토퍼나 스티커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워낙 소자본으로 할 수 있고 누구나 시작하기 더 쉬운 거였고 자본금으로만 말하면 그래서 많이 저도 그냥 그렇게 쉽게 시작해서 10년을 버텼는데 굿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제 선택에 1도 후회가 있지 않아요. 저는 제가 선택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너무 잘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족도가 지금 200% 300%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약간 지금 미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테지만 실제로는 더 미쳐 있어요. 한 2주? 2주 후쯤 이전을 하는데 사실 그 전에 몇 번 가서 막 기웃거렸어. 가서 몰래 막 그 층에 올라가서 그 사무실 막 기웃거리고 그 다른 층도 막 돌아다녔어요. 막 그 사무실 앞에 현판 같은 거 뭐 다른 데 무슨 회사가 있나 하면서 막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막 보고 다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신이 나 있어요. 어젯밤 10시에도 사무실에 드릴 책상을 당근을 해가지고 당근에서 너무 좋은 책상을 또 두 개를 해가지고 그것도 다 예약해두고 뭐 사무실 인터넷도 오늘 계약하고 뭐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 결정도 저는 두고두고 제가 잘한 결정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모두 다 영상으로 남겨서 나중에 제 80대 가지고 돌려보려고 그러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저는 제 남편 외에 그 지인 몇 명 외에는 구독자님들한테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랜선 개업식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많이 와서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영상 이렇게 찍게 됐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런 유튜브 같은 걸 생각도 하지 않았던 제가 지금 이 정도까지 열정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올리고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뭐 저를 막 무슨 롤모델처럼 뭐 말씀해 주시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영향을 주지? 라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그냥 쉽게 확 그만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저는 영상을 계속 그만두지 않을 예정이고 어차피 저를 진짜로 좋아서 봐주시는 분들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만 계셔도 저는 괜찮아요. 한 명만 있어도 괜찮아. 진짜로. 진짜 한 명.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도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시건 일을 하는 자세, 뭐 열정, 뭐 이런 부분 다 베이스는 같다고 봐요. 자기를 믿고 다른 사람 말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남의 말을 들었으면 저는 일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다 그만뒀을 거거든요. 그건 확실해요. 막 자꾸 주변 의식하고 막 뭔가 막 그러면 절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케이크 토퍼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고 뭐 제가 하는 거 그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은데 어떤 일을 선택하시건 나 돈 진짜 많이 벌어야 돼. 나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돼. 이 생각으로 하시면 100% 6개월 안에 망합니다. 저는 이거 100%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신해요. 제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정말 자랑할 거예요.
저는 진짜 남들처럼 막 수익 공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막 운영하시는 분들 뭐 막 화면에 막 수익 막 짜잔하고 공개하고 하는데 저도 진짜 많이 벌면 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못해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서. 근데 돈의 액수를 가지고 보면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상황인데 저는 제가 어떻게 앞으로 할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럴 정도의 확신을 갖고 내가 산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저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이 어떤 과정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순간이 잘 지나가야 되고 그러면 나에게 진짜 달콤한 열매가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어쩌다 뭐 제가 막 100만원 하루 100만원 벌고 막 이런 거 막 자랑하듯이 막 올린 적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항상 그런 거면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도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그런 날도 한 번씩 생기고 하면 너무 신나가지고 또 이제 뭐 그거 한번 하고 또 며칠 뭐 별로 주문 없고 해도 그냥 즐겁게 그냥 해요.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쌓이고 뭐 이 경험이 결국에 저 언젠가는 이렇게 딱 폭발할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가출 프로젝트. 그리고 앞으로는 영상의 느낌도 변화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약간 영상에 필터를 늘 끼워 넣거든요. 필터를 씌워서 조금 더 갬성 쪽에 더 초점을 뒀다면 이제 리얼 고군분투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제가 원래 그 영상에서의 사람보다 저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나 어떤 사람이지? 조금 더 허점도 많고 좀 푼숙기도 있고 더 밝은 느낌도 더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는데 제 영상만 보면 제가 약간 지금 좀 내숭을 너무 떨고 있는 느낌도 들고 해서 제가 약간 못 견딜 때도 있었어요. 이제 필터는 쫙 걷어내고 지금과 좀 다른 컨셉으로 3월부터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영상 느낌을 좋아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또 남의 말 안 듣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 저 이렇게 말하는 거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 저한테는 진짜 엄청난 도전이고 영상에서 처음에 막 요리로 시작해서 막 손가락 조금만 나오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몸도 나오고 막 뒷모습 다 나오고 막 전체 막 그러더니 이제 결국 이렇게까지 막 용기를 냈네요. 많이 부족하고 뭐 그래도 지금처럼 좋게 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이제 토퍼나 그런 질문은 받지 않을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질문 같은 걸 받으면 대충 대답해주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타고난 오지라퍼라서 막 열심히 막 진짜 막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소화해드리지 못할 경우 제가 또 스스로 막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제가 이제 정리하고 싶어요. 제가 좀 저도 이제 잘 자고 잘 먹고 이러려고 지금 하는데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토퍼는 다 내리고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급적 토퍼 관련 질문은 주지 마시고 굿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요것만 거의 스티커랑 굿즈만 하고 살 예정이라서 질문